안녕하세요, 고다발입니다. 지금부터 군단의 심장 함께하는 몸부림 10회차 두 번째 북미 서버에서의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마이크로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한 달 만에 함께하는 몸부림을 진행해서 오랜만에 이 맵을 플레이하다 보니까는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은 그 버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버전에서는 지금 점수를 선택할 수가 없었고요. 120점이라는 어마어마한 점수에 도달해야 이제 우승자가 결정이 되는 상황이 나왔는데, 뭐 지금 시간, 이거는 뭐 승패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현재 33분에 끝난다는 것은 이 1시간 동안밖에 북미 서버에 있을 수 없다 보니까 빠르게 종결시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33분에 끝날 수 있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우리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참여하신 분들의 실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이 마이크로 토너먼트만큼 해설하기 어려운 맵도 없죠. 현재 제가 지금 뮤탈과 맹독충 그리고 저글링들을 조종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추적 미사일 제가 잘 피해냈는데요. 과연 지금 동격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특별히 반박하기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쪽은 일꾼들이 막 남아있고요. 많은 분들에게 동시에 집중할 수 없다 보니까, 근데 밤까마귀가 죽기 직전에 마이 네임 이즈 잭님께서 상당히 많은 자동 포탑을 설치해두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패배한 경기입니다. 시간을 되돌려가지고 한 경기를 다 살펴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이루어졌던 경기의 내용의 수가 적게 잡아도 한 30개에서 40개는 될 테니까요. 일단은 제가 지금 눈에 잡히는 대로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자동 포탑 집중돼 있으면, 지금 이게 시간 제한이 있는 배치들도 있고 없는 배치들도 있는데, 뮤탈이 체력이 회복이 이제 예전 패치를 통해서 빨라졌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끌었다면은 방금 같이 허무하게 지진 않았을 텐데, 뭐 그렇게까지 시간을 끄는 것은 좋지 않다. 승패보단 시간을 끄지 않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패배를 했고요. 다행히 지금 제가 죽었기 때문에 마이너님과 마이너스잭님, 지금 화염차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위치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지금까지 아직 그 범위 공격을 크게 들어가지 못하면서 마이너님이었나요? 코리아님이 승리했습니다. 코리아님 이제는 방금 전에 물리쳤던 화염차를 받으셨는데, 지금 저글링이 가지고 있는 발업 충분히, 글쎄 어느 정도 딜레이가 생기는지 모르겠네요. 뭘 확인하기도 전에 끝나버렸으니. 화염차가 가지고 있는 속도가 공격 속도까지, 이동 속도와 공격 속도를 고려했을 때 저글링의 한 번도 안 때리고 공격을 계속 갈 수가 있는 컨트롤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엄청 잘해야지 되죠. 그래도 저글링 두 마리 대 화염차 한 마리라면 그나마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저렇게 뭉쳐있을 땐 힘들죠. 이거는 바이옹이 쉽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경기인 것 같고요. 화염차가 주어지셨는데 아쉽게도 코리아님 화염차가 이제는 그냥 공격하면서 범위 데미지를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메탈리카님 지금 패배하게 되었네요. 아쉽게도 지금 컨트롤로 커버할 수 있는 밸런스를 깨뜨릴 수 있는 부분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살모사와 무리군주 그리고 히드랄리스크 바퀴, 저의 해설 능력의 진짜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이 마이크로 토너먼트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네요. 빠르게 이걸 다 해설해 드려야 되니까 이쪽 경기도 여전히 지금 이어지고 있네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첫 번째 경기, 그 다음 두 번째 경기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진행이 되는 대로, 끝나는 대로 알아서 그냥 이어진다.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여지네요. 뭐 기존에 그렇지 않았으면은, 뭐 지금 이제 무리 공격이 들어가고 있는데 시간이 충분하다면은 제가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이 맞다면은 이 아니라, 지금 일단은 바이킹은 다 이렇게 뒤로 빼서 처리를 할 수 있을까? 맞네요, 기억이. 시간이 지금 모자랐기 때문에 패배를 하게 됐고요. 일단 제 시선에서 보지 말고 일단 실제로 싸움을 벌이시는 분들 시선에서 보도록 하죠. 마이너님 시선에서 지금 살펴볼 텐데요.
지금 동일한 병력 배치를 받았습니다. 바이킹 두 마리, 의료선 하나. 근데 지금 바이킹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건 굉장히 큰 피해일 수 있는데 뭐 그런 거를 살펴보기도 전에 끝이 났군요. CG탱크는 CG모드가 이번 경기에는 없었고요. 현재까지 이루어졌던 경기들을 통해서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하신 분이 마이너님이네요. 1점 차이로 앞서가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이럴 때마다 이제 정지를 시키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저글링 대 이거는 제 이것도 약간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너무 당황스럽게 진행이 될 것 같고 지금 화염 기갑병 3마리 대 저글링 몇 마리죠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되지. 컨트롤 U. 저글링이 총 22마리 지금 싸우게 되는데 지금 제가 지금 벽으로 이동했는데 엔티 캠프 캠핑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는 걸 지금 표시하고 있죠. 그걸 보고 전 제가 당황해가지고 병력들을 지금 좀 빠르게 좀 바깥으로 움직이게 만들었는데 화염 기갑병 지금 두 방 날리면 저글링 죽죠. 하지만은 화염 기갑병이 아쉽게도 패배를 하게 됐고요. 이 경우에 지금 봅시다. 말린 두 마리를 빼내가지고 쭉쭉 저글링들을 약간 뒤로 빠지시게 만드신 것 같고요. 근데 불곰이 없는 상황, 불곰이 없다면은 아쉽게도 데미지가 들어가질 않죠. 유닛 하나하나에 대한 특성들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맵이죠. 아케이드 맵이고요. 일단 거신들이 지금 뒤에서 아콘을 지금 집중 사격하면서 아콘들은 처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미 지금 붙어버렸고 거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병력이 없는 상태에서 마이너님 여기서 패배하게 되네요. 재훈님께서 승리를 하셨고요. 이렇게 되면은 재훈님 드디어 첫 번째 승리군요. 그 다음에 마이네미스 잭님께서 지금 1등 자리를 다시 확보하셨고 땅거미 지뢰 지금 4마리와 이건 계속 불러놓는 게 낫겠네요. 마린 20마리 그리고 불곰 4마리 대 고위기사 셋 파수기 하나. 파수기 하나 가지고 환상을 이용하는 것이 이 상황에선 가장 적절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파수기 한 마리 갖고 역장이나 수호방패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환상 불가능하군요. 그러면 수호방패를 쓰기 위해서 파수기를 던져준 것 같은데 이거 지뢰들이 지금 다행히도 다 써버렸네요. 다행히도 이렇게 되면은 프로토스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죠. 재훈님 한번 살펴볼까요? 전기 폭풍 들어갈 때 분산을 못하신 것이 안타깝게 패배 요인이 되었던 것 같고요. 지금 감염충 10마리 대 공업폭격기 9마리인데 지금 재훈님께서 빠르게 분산을 하셨죠. 다행히도 지금 한번 들어가긴 했는데 이거는 진짜 아쉬움이 남습니다. 차라리 계속해서 진균 번식으로 아니면 또는 차라리 감염 테란으로 공격을 했으면은 뭐 재훈님께서 감염 테란을 다 뽑았을 때 뒤로 회피하시면서 시간을 끄시는 것이 괜찮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이 뭐죠 저그의 이 저 땅에 퍼지는 젤리 젤리 저그에 있는 이유가 감염 테란의 이동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이번에 요거는 한번 보셨고요. 이거는 지금 일단 뮤탈리스크가 아콘에게 의해서 집중 공격 당하면 안 될 텐데 지금 너무 뭉쳐 있어요. 지금 저글링의 숫자가 충분히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아니네요. 순식간에 지금 제가 봤을 땐 프로토스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이네즈님 점을까지 있는 상황에서 역시나 전기 폭풍이 좀 더 빨리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은 확실히 뮤탈이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라는 걸 확인하시고 천천히 그러니까 상황을 파악하시면서 썼던 게 승리 원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마이너스 잭님과 화염차는 저글링 공격받지 않도록 해야 저글링이 화염차 공격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곰은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번 경기 지금 보고 있으면서 제가 기억이 나고 있는데 마이크로 컨트롤 같은 경우 밸런스가 확실히 맞지 않습니다. 확실히 맞지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밸런스 맞지 않은 걸 컨트롤로 극복할 수 있어야지 이긴다 라는 식으로 유닛들을 배치시켜주고 있는 듯해요. 일단 이병 경기에는 이제 동등하기 때문에 CG탱크 지금 메탈리카님께서 마이네 잭님 거 강제 공격하고 계신데 마이네 잭님께서 지금 화염 기갑병을 먼저 빨리 처리를 하시게 되면서 방어망이 뚫리고 결국 이제는 달라붙으니까 전차는 손쉽게 떨어졌던 것 같아요. 이번 경기에는 그냥 어택당만 해도 이기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누군가 컨트롤을 잘 해야지
그 언밸런스한 상황 또는 이제 아까 같은 경우 동등한 상태에서 이길 수가 있다. 이거 지금 흥미롭겠는데요. 바이킹 하나 대 마린 여섯 마리. 일단 마이너님이고 메탈리카님인데요. 지금 일단 분산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클로킹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오로지 컨트롤 하나로만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둘러서 좀 쌓였죠. 데미지를 약간 상당히 먹으셨는데 아직까지는 충분하고요. 지금 마린 스팀이 없는 상태에서 졸졸 따라다닐 수밖에 없네. 지금 예 구석에 몰아야죠. 구석에 모아야 되는데 지금 데미지 지금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기셨고요. 다른 경기들도 지금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솔직히 바이킹 저거 마린을 어택당 하지만 않는 이상 마린이 이길 수 있는 상황, 해병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유닛 구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재훈님께서 계속해서 돌아다니시는데 지금 살모사를 이용해서 뭐 마법을 벌써 다 쓰셨네요. 그러면 차라리 흡수 같은 거를 쓰기에도 약간 애매하기도 하네요. 지금 예 울트라리스크의 체력이 지금 조금이라도 떨어지면은 승패를 결정지을 수가 있을 테니까요. 지금 일단 저그닝 두 마리가 뭐 없어도 됐네요. 아 참 울트라리스크가 가지고 있는 힘 보여줬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저군요. 의료선 2개, 화염기갑병 4마리, 해병 16마리 대 진련 넷, 거신 하나, 추격자 셋, 그리고 파수기 6. 파수기 6마리가 좋다는 거는 역장을 잘 이용해야 된다는 걸 나타내고 있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에너지를 지금 꽉 채운 상태에서 줬기 때문에 제가 이기는 예, 지금 이기게 되었지만서도 역시나 밸런스, 그러니까 테란이 엄청나게 잘 컨트롤 했어야 된다라는 병력 구성을 배치받았던 거고 지금 토르 3마리 대 도루 3마리, 의료선 하나씩 부여받고 있고요. 아마도 태워가지고 공격당하는 타이밍을 공격당하는 타이밍에 태우면은 피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또 이 순간 생각한 것이 어택 명령을 내리게 된다면은 토르는 무조건 공중 유닛을 먼저 공격하지 않았나 라는 것을 기억해내면서 예 저는 이제 강제 공격을 내리면서 물론 의료선 자체가 거리 내에 들어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의료선에 태울 걸 예비하고 예상하고 바로 때리면서 제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플레이어 시각에서 보면서 점수 지금까지 마이네이즈 잭님 아까 전부터 해서 지금 가장 많은 점수를 확보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 따라잡고 있는 건 마이너님, 저와 코리아님께서는 동등한 점수, 그리고 재우님과 메탈리카님께서 지금 후발주자로 따라잡으려고 하십니다. 일단 저글링 점막 이제 생각났네요. 점막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콘에 의해서 저글링이 다 소모만 되지 않는다면 히드랄리스크로 아콘 강제 공격, 이것이 지금 가장 초점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지금 뒤로 움직여서 공격하신 거, 일단 아콘은 다 히드랄리스크의 숫자가 좀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불사조 6마리 대 제가 뭔가 있었는데 불사조를 이용해서 최대한 많은 광력 중력자 광선으로 애들을 공격 전투 상태에서 빼버린 다음에 애들을 처리하려고 해야 되겠죠. 근데 예, 아쉽게도 충분히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던 것 같고요. 암흑기사 2마리 대 광전사 4마리,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이 경우에는 뭐가 딱 적절하다라는 건 아마 암흑기사로 또 암흑기사를 때리는 게 가장 적절하다. 그러니까 암흑기사가 제 1차 제거 순위라고 봐야 될 텐데 일단 제가 지금 암흑기사 강제 공격하고 있죠. 일단 관측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숨어 있는 유닛이다라는 거는 의미가 없지만은 이 암흑기사 자체의 데미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실패했네요. 실패하면서 재호님께서 지금 이번 라운드 우승할 수 있는 후보로 올라왔고요. 상대방은 마이네미스 잭님. 지금 현재 질럿이 불멸자가 소모되지 않도록, 타격이 소모되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요. 지금 전멸을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질럿이 지금 아쉽게도 그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정도라면은 불멸자 숫자라면은 역시나 전멸을 사용하지 않았다면은 방금 역장 하나밖에 쓰시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하나밖에 못 쓰는 상태였다면은 충분히 그냥 공격 갔어도 이길 수 있는, 오히려 재훈님께서 좀 더 탁월한 컨트롤 능력을 보여줬어야 되는 경기였던 것 같고요. 이번에 또 새로운 배치니까 한번 제 경기를 살펴 더 독특한 거 있나? 이거는 동등한 유닛 구성이고요. 이거는 한번 일단 제 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마린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히드랄리스크, 저쪽은 맹독충과 저글링. 그러니까 CG탱크로 인해서 맹독충을 강제 공격해야 된다라가 가 이제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분산을 통해서 맹독을 많이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해병의 숫자가 맹독에 의해서 약 3분의 2나 꺾여버리면서 남아있는 뮤탈리스크를 잡을 수가 없었고, 저쪽 방금 전 경기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으니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너무 뒤로 빠졌었나요? 빠른 속도로 이거를 확인조차 못하네요. 자, 속도를 다시 정상화 시키고요. 지금 지뢰 대 지뢰, 벤시 대 벤시, 그리고 밤까마귀 대 밤까마귀. 일단 클로킹 능력 없고요. 밤까마귀는 또한 쓸 수 있는 마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뢰를 발견하기 위해서 밤까마귀를 부여받은 거겠죠. 그러면 이제 지뢰에 의해서 지금 이러면은 공격 데미지, 밤까마귀를 소모시키겠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전투는 승리하시긴 했는데 어떻게 지뢰를 공격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동등한 유닛들을 배치받았기 때문에 지금 시간 제한이 사실상 없을 거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재훈님 연속적으로 승리하면서 어느새 2위로 지금 올라오셨네요. 지금 지뢰 이거 다 끝났는데 적을 잡겠다 해서 또 올라와야 되기도 하는, 위치를 딱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잡을 수가 없다는 게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보니까는 이제서야 확인했는데 옆에 있는 파일론을 누르면은 무승부 또는 항복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너무 성급하게 코리아님께서 나오셨던 것 같네요. 지금 그냥 이길 수 없다 해서 시간을 빠르게 지나가게 만들기 위해서 하셨던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아까 전에 패배했던 것과 동일한 건데, 지금 마이너님께서는 약간 다른 전술을 쓰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확인을 해봅시다. 일단 마이네미스쟁님, 뮤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적의 진영, 약점을 지금 파악하려고 하시는데요. 스팀을 지금 쓰시면서 지금 빠르게 뭔가 효력을 보지 않으시다면은 체력 10을 아쉽게 낭비하게 되는, 일단 맹독 하나 처리했고요. 지금 CG탱크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마이너님께서 지금 맹독에 의한 피해도 거의 입지 않았고, 근데 아까 스팀을 쓰면서 체력이 너무 달아서 뮤탈과 거의 동등한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기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맹독을 지금 전차 뒤로 빠지면서, 공성전차 뒤로 아예 빠지면서 맹독이 그쪽을 공격하게 만든 거죠. 물론 이제는 저그 플레이어가 컨트롤을 해가지고 마린에 직접 이제 갖다 붙일 수 있었으면은 이제 방금 말했던 전술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만은, 일단 중갑병인가요?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생체 사이오닉이라고 하면은 아니라는 거죠. 따로 이제는 얘기가 떠야 되는데, 특별히 데미지가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일단 체력 회복을 다 지금 한 번씩 쓸 수 있는 상태에서, 아쉽게도 불사조 타이밍이 지금 잘못됐죠. 두 개를 딱 띄운 상태에서 공격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상태였다면은 아마도 마이네미스 잭님으로서는 적이 이제는 뛰어진 애들을 집중 공격하지 못하도록 한 마리 돌아다니는 애 같고, 계속해서 이제는 공격하면 그쪽 공격하게 만들고, 근데 데미지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얼마나 시간을 벌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결과적으로 역시나 두 마리. 근데 몰랐네요. 공허폭격기, 그러니까 체력 회복이라는 걸 쓰긴 했지만은 여왕이 가지고 있는 이 약한 데미지라는 게 그렇게까지 약하지 않네요. 나름대로 숫자가 모인다면은 적들을 처리할 수가 있고, 이전 버전 같은 경우 슬래시가 아니죠, 이 짝대기 다이를 누르면은 죽었는데, 이번 버전에는 아까 같이 그 수정탑을 눌러가지고 뭘 하는 것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해병대 이건 한번 봤던 것 같고요. 이거 지금 누구죠? 메탈리카님 대 저군요. 지금 메탈리카님께서 이동하면서 공격 가능한 게 당연히 업그레이드가 돼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회피하면서 공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패배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좀 유닛을 이동시켜서 둘러싸려고 했습니다. 지금 어느새 한 마리 죽었는데, 다행히도 제가 불사조 이미 한 마리 상당히 큰 데미지 입혔기 때문에 중간에 다시 또 잡아낼 수 있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불사조 컨트롤
이게 진짜 잘하면은 한 대는 맞겠지만요. 한 마리도 안 죽고 이길 수가 있는 컨트롤을 만들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그냥 분산시킨 다음 둘러싸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데, 메탈리카님께서 어마어마하게 깔끔한 컨트롤을 보여줘야지 이길 수가 있는. 지금 맹독충 대, 지금 이제, 지금 제 맹독충이, 맹독충은 다른 맹독충 죽이는데 두 마리, 지금 이거 실수하셨는데, 마이네임쟁님, 딴 데 신경 쓰시고 계셨는지, 아니면 약간 이제, 예. 좀 한 분께서 마우스가 없거나 아니면은 노트북에 마우스를 이용하신다고, 그 마우스 패드를 이용하신다고 했었는데, 그 마이네임이즈쟁님이었나요? 아마 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화염차가 다 정리되면은 이 마린 이렇게 일직선 세운 거 큰 의미를 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공격 들어간 상태에서 화염차가 앞으로 나선다 하면 때리기 시작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제 홀드를 해놨군요. 지금 화염차 큰 힘을, 이거는 예, 마이너님께서 승리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25분대로 들어서면서 마이너님께서 가장 우승 후보로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재우님, 그 다음에 마이너님과 제가 거의 비슷한 상태, 코리아님과 메탈리카님께서 그 다음을 잇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배치로 끝내겠다고 했는데, 지금 저 대 마이너님인데, 지금 방금 필선, 펄서, 광선, 활성화를 한번 이용했나요? 에너지, 근데 뭐 솔직히 에너지가 모자라지는 경기는 진행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역장을 이용하셨는데 저를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어야 되죠. 원거리에서 약하시기 때문에 마이너님 병력 구성이, 예, 둘러, 원거, 뒤를 막아버린 다음에, 이제 앞서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의 이런 분석과는 전혀 상관없이, 손쉽게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경기, 진행이 되는데요. 현재로서 흥미로운 거는, 이거 어떻게 될지, 이거 또 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CG 탱크 7마리, 지금 바이킹 2마리 있고요. 바이킹 2마리가 있으니 제가 그냥 병력 집원으로 갈 수가 없는데, 일단 불멸자 2마리를 태우는 게 가장 적절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경기고 8 해가지고 그냥 들어갔는데요. 역시나 의미 없는. 어떤 전술 사용했어야 될지. 이번엔 지뢰 대 추적자인데요. 추적자가 그 둘러싸는 움직임만 보이지 않는다면은 한 마리로 그냥 공격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공격받지 않. 지금 이거 위험한데요. 다행히도 지금 타이밍 지금 손에 땀이 쥐게 나스 쥐는 컨트롤이었을 것 같아요. 두 분께서 지금 하시는 경기가 지금 마녀쟁님 공격 실패를 하셨습니다. 한 방이죠. 한 방을 노리는 건데, 일단 관측선이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조금씩 때리기 시작하면은, 약간 쏘는 시간을 생각한다면은 한 두 방 때리고 피하고, 두 방 때리고 피하고, 근데 또 어느 위치를 또 잡으면은 아예 안 맞을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걸 통해서 스타크래프트의 기본 그 규칙들에 대해서 점점 조금이라도 더 배워나가는 것이죠. 현재 지뢰 두 마리를 집어넣고 두 마리를 빼놨는데 왔다 갔다 하시면서 기회를 노리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는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 가까워. 쏘기 전에 피했고요. 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몇 초인가 같은 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때리고 피하고, 때리고 피하고. 그러니까는 방어형 유닛인 지뢰를 가지고 My name is Jack님이 공격적으로 나서도록 게임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일반적으로 맛볼 수가 없는. 한 대 맞을 것 같은데요. 한 대 또 날라갔고요. 지금 풀 체력이어도 한 방에 죽기, 한 방에 안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풀 체력이면요. 그러니까 실드를 최대한 아껴 써야 되죠. 광범위 공격 데미지가 들어가는 이 지뢰 주변 데미지의 40의 방사 피해를 피하셨다면은, 네, 두 방에, 아니다. 지금 추격자 한 방에 죽는 게 맞죠. 지금까지 최소한 제가 초보의 몸부림 진행해오면서 기억하기로는 한 방에 죽는 게 맞을 텐데, 방어 1이라는 것이 적용이 안 되면서 그냥, 125군요. 120이라고 생각했네요. 예. 그러면 실드랑 방어 모든 걸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한 방에 안 죽을라나요? 지금 또 2대1입니다, 지금.
마이너님께서 근데 이미 지금 지뢰 체력이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때리고 이거 지금 두 방이면은 데미지 자체가 10 얘네 중갑이 견갑이군요. 예. 세 방을 공격해야 되네요. 아 이제 방어 1이 세 방. 예. 세 방 때려야 되는데 일단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유인하시려고 하는데 뻔히 보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슬슬 빼꼼빼꼼 때리기 시작하면서 예 끝이 났습니다. 마이너님께서 승리를 하셨고요. 마지막 최후의 전투 추적자 7마리 대 주적자 7마리. 제가 이런 배치를 받았을 때 가장 뚜렷하게 우승 전략은 그냥 강제 공격 한 마리 집중 공격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그것에 대한 정말 컨트롤 잘하시는 분이 대항할 수 있는 부분은 공격받을 유닛을 바로 전멸을 이용해서 피해버리면은 네, 그 한 번의 공격이 완전 패배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 상대방을 꿰차려고 하시는데 마이너님께서 지금 재훈님과 최후의 결전 천천히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로 좀 줄을 잡고 있는데 마이너님께서는 글쎄요 배치 자체는 우수하다고 볼 수 있지만은 지금 이제 전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전멸 전투 지금 속도를 느리게 해보죠. 속도를 느리게 지금 최후의 전투니까요. 그 다음에 이쪽 각도에서 전멸 전투인데 지금 이제 최후의 순간이 오면서 다들 지금 어느 때 쏴야 되는지 탁탁 들어오죠. 저도 이제는 5마리 이상만 돼도 어느 녀석을 전멸시켜야 될지 헷갈리는데 마이너님께서 한방 차이로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미 서버에서 이루어졌던 두 번째 마이크로 토너먼트 마치었고요. 바로 이제 한국 서버로 넘어가서 플레이했던 경기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지금까지 고대반이었습니다.